창우야.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여보세요? 언니! 강 선생님이세요? 이 전화를 왜 양간이 받아요? 어떤 여자분이 떨어뜨리고 갔다고 누가 주워왔어요. 떨어뜨려요? 알았어요. 그 핸드폰 좀 잘 갖고 있어줘요. 꼼꼼한 사람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모처럼 인간적이어서 좋구만 뭐. 암튼 핸드폰이 여기 있으니까 새언니 연락 오거나 모르고 집에 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줘. 새언니 금방 가지러 갈 거야. 잘 거 챙기는데 실수 안 하니까. 상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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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떻게 지냈어? 뭐 하는 짓이야? 잘 지냈어? 여긴 웬일이야? 어디 아파서 온 거야? 아니야, 일 때문에 왔다가. 됐어 그럼. 약 바르고 가. 여기서 레지던트 하는 거야? 가, 얼른. 아버진? 그런 거 하지 말랬지. 나는 판사하다가. 관심 없어. 10년 끈지 오래. 우연히 만났잖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경아. 어떡해. 어디야? 내가 지금. 오늘 일진 왜 이래 나? 왜? 무슨 일 있어? 마음은 확 반항하고 싶은데 틀린 말씀은 아니라서. 그렇게 됐구나. 최 교수님 말씀이 맞네. 환자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도. 그래 다음에 하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나 전화 받을 거 있어서 통화 오래 못하니까 거기서 밥 먹고 있어.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환자 봐.
서영아. 우재 씨.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그게 클라이언트가 이 병원에 입원해서요. 병실에선 2시간 전에 나갔다면서. 사건 생각 좀 하려다가 깜빡 잠들었나 봐요. 아 진짜 너 이럴래?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일단 내려봐. 우재 씨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꼼꼼한 사람이 이딴 거 흘리고 다니고. 이걸 왜 우재 씨가 갖고 있어요? 미경이랑 통화 중에 끊어졌다는데 찾으러 오지도 않고. 정말 무슨 사고 생긴 줄 알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떨어뜨리고 갔다면서. 뭐야? 그랬는데 여태 몰랐어? 그게요. 그러고 보니까 울었어? 울으면 또 왜 이래? 넘어졌어요. 많이 부었네. 아이고 답답해. 넘어진 게 뭐가 창피해서 여기 와서 혼자 울어. 아파서 울 정도면 미경이한테 치료를 받았어야지. 미안해요. 미경이한테 가자. 치료받을 정도 아니야.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싶어. 그래,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왜? 이사님, 지금 당장 사장실로 오시래요. 지금 당장? 인디컬처 중국 공장 물량 서류에 한 모델당 3천 피스가 아니라 3만 피스로 책정돼 있었답니다. 3천을 3만으로?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었단 말이야? 네. 당장 공장 기계 올스톱부터 시키세요. 공장장이 이상해서 중단을 했는데 7천 피스씩은 찍혀져 나갔대요. 벌써 7천? 맞아. 사장님. 아니 저 중국 공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야! 최이사 너 뭐하는 놈이야? 3천인지 3만인지 숫자 체크도 안 하고 결제 사인을 결제! 아니 그게 무슨... 중국 물량 결제하실 때 몇 피스로 확인하신 겁니까? 3천이 아니라 3만으로 결제 들어왔다는데요. 아 왜 대답이 없어? 그래. 비서실 윤이사도 낙하산 아닌가? 윤이사는 사장님 대표이사 됐을 때 초기 멤버라던데. 그래? 아이고 아무튼 그 친구라고 사장님 그 불성질에 그 유일하게 봐주고 또 봐줬잖아. 아 저기 그 우리 사장님 성격이 원래 그렇게 불같으세요? 아유 말도 마세요. 보통 땐 하시는데 꼭지 돌면 국물도 없어요. 저 혹시 사모님은 어떻게 직접 뵈신 적이 있어요? 뵌 적은 없는데 물정 모르는 장관 딸의 집안 퉁소라던데 사회활동도 거의 안 한대요. 아 그럼 집에만 계시는구나. 심심하니 며느리 잡는 재미로 사시겠지 뭐. 아 며느님이 천에 고하라잖아. 아이 오죽 시달리겠어 그런 집안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직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로 실례를 해서 미안한데요. 나 우리 며느리 이서영 변호사 좀 만나러 왔는데.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따로 사무실 혼자 쓰니까 편하기는 하겠구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겸사겸사. 내 며느리가 어떤 데서 일어나도 보고 너하고 갈 데도 있고 해서. 저하고요? 어딘데요? 미경이네 병원 산부인과 김 박사한테 예약 잡아놓고 왔어. 산부인과요?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한다며 아침에 물어봤을 때 그랬잖니. 네. 왜? 싫으니? 아니요. 아침에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가자 그럼. 아저씨 여긴 웬일이세요? 아, 예, 저는 그 버스 타러 가는 길인데요. 그러세요? 저는 좀 출출해서 뭐 좀 먹고 가려던 길인데. 같이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심란한 일이 좀 생겨서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랑 술 친구 좀 해주세요. 심란한 일이요? 앉으세요. 아, 예. 예. 아주머니, 여기 소주부터 한 잔 주시고요. 안주는 뭐 좋아하세요? 아, 뭐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주세요. 오돌뼈하고 꼼장어 조개탕이요? 네.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거든요. 아빠, 꼼장어 처음엔 징그러웠는데 진짜 맛있어. 그래, 쫀득쫀득하니 맛있지? 처음엔 꼼장어 그랬는데 쫀득쫀득하니 맛있더라고요. 안 사람하고 이런 데를 다 다니시나 봅니다. 결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이 부모님이 육체와 정신을 주셨다면 좋은 배우자는 저를 숙성시켜준 것 같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참 궁합이 잘 맞는 철을 만나셨습니다. 자, 한 잔 받으세요. 아, 제가 뭐... 아니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받으세요. 아저씨는 참 이상하세요.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뭐랄까, 보통 분들하고는 좀 다른 데가 있으세요. 아, 제가 무슨, 아 제가 뭐 다르긴 뭐가. 아저씨. 예. 살아온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겪은 경험도 많으신 것 같고 남다른 인연으로 엮여서 그런지 이것저것 궁금하네요. 그냥 심란해서 소주 생각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기먹은 사람 하나 앉혀놨다 생각하고 속이나 털고 가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 아무리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해도 직원인데 부사장님을 몰라 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저씨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처음 인연이 그 사람하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절 구해주신 인연인데 지인이 되는 거란 모를까 상하관계가 될 인연은 아니죠. 나는 뭐 살아온 거 생각하면 후회되고 아쉽고 부끄러운 일뿐이지.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꼭 아저씨 같은 사람 알거든요. 제 와이프요. 처음엔 자존심만 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겪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절대 지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게 상처는 딱지를 한 수. 떼내면 피나고 아프고 떼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지 뭐. 예. 기억하는 자체가 고통인 것 같아서 저도 묻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다 얘기하겠지. 기다리는 거죠. 듣자 하니까 결혼 생활이 참 좋아 보이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나? 예. 제가 좀 멋대로 살아서 부모님한테 소홀했던 세월도 있고 대대로 그게 집안 전통이기도 했고요. 어른들 모시고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 마음 잡게 했다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집사람 이뻐하시고 어머니도 속이 무른 분이라 큰 마찰은 없어요. 집사람이 책 잡힐 일 하지도 않고요. 뭐 저도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효자는 못 되고요. 그럼 부부가 우선이지. 부부가 뿌리가 튼튼해야 이쁜 애들 낳고 잘 키우고. 아유 미안한데 또 괜히 주책맞게 입 바른 소리를 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던 건데요.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못해봤으니까. 참 좋은 남편 잘 만났어. 봐라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이니. 일단 기분은 아무 이상 없다잖아. 네. 우리 여기 온 김에 미경이 보고 가자. 네. 어찌나 강신간들이 깔끔 유난을 떠는지. 남편은 마누라 회사 드나드는 거 싫다고 펄쩍, 딸녀는 집안 알려주는 거 싫다고 펄쩍, 덜렁이가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이쁘게 잘 꾸며줬으니까 이제 가스만 나오면 죽 드실 수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할머니. 내 딸 고개 돌려봐. 미경이가 뒤돌아서 좀 가고 있으래. 네. 이거 되게 재밌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래. 네. 언니, 엄마 빨리 끌고 주차장 차에 가 있어요. 때문에 미쳐.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로 사랑관을 쫄려주신다니까. 근데 오늘따라 왜 더 유난이야? 그럴 일이 있어. 언니 검사 잘 받았어요? 별거 없대죠? 언니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뭐 이상했대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녁 먹고 들어갈 시간 돼요? 멀리 안 가고 근처에서 먹자. 엄마랑 언니랑? 에이 안 되지. 너 그 웃기는 짓 이제 안 해도 돼. 어차피 이병헌 사람들 다 알게 될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랑 너 해상그룹 셋째 며느리로 보내기로 했어. 누구 맘대로? 더 이상은 까불지 마. 너 혼자 칠렐레 팔렐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게 해줬는데 혼기차도록 뭐 하나 건진 거 있어? 난 절대 선배선 결혼 안 한다니까. 너 뭘로 결혼할 거야? 설마 서른 넘고 마흔아 어서 와라 그러면서 늙게 둘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이 병원하고 사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 김 박사님이 봐주신 거야. 이 병원이 산부인과 실력 제일이거든. 장례식당도 시설 최고고. 엄마. 네 엄마도 언젠가는 죽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상우야, 네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더라. 꼭 할 얘기가 있어. 병원 뒤 아파트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나와줘. 내일 새벽 6시에 수술 들어갈 거고요. 네.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써야 될 겁니다. 예. 무슨 짓이야? 상우야, 무슨 일이냐고? 들을 얘긴지 아닌지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해. 들켰어? 병원. 병원 뭐? 너 병원 옮겨줄 수 없어? 병원을 옮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병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 병원에 우리 누군지 한마디만 해봐. 그 사람한테 바로 가서 너랑 나랑 같은 호적 쓰고 있는 남매라고 말해버릴 테니까. 나 앞으로 이 병원 계속 다녀야 해. 작년에도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어. 운 좋았네. 내가 모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누군지 알면 내가 그 앞에서 편해질 수 있겠어? 실수라든지 얘기할 때가 있겠지. 너무 무서워, 상우야. 너무 미안한데
너무 무서워. 어지간히 행복한가 보다. 이런 일 생길 줄 몰랐어? 알았어.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어.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난 네 남편인데 치프라도 상관없어.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다고.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제발 등신같이 굴지 말란 말이야. 이럴 줄 몰랐냐고. 이런 준비도 안 했냐고. 왜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러 와? 내가 널 위해서 병원을 옮겨주겠어?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뭔데? 그만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미쳤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을 했을까? 너니까 했겠지. 가장 너다운 짓 아냐? 네 앞길에 방해되면 아버지도 동생도 버릴 수 있고, 버렸던 동생 찾아와서 병원 옮기란 말도 안 되는 부탁도 하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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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잊지 마라. 나하고 아버진 죽었어. 난 이 유령 같은 그림자가 싫어. 인턴 끝난 이후로 내가 레지던트를 어느 병원에서 무슨 과를 하는지 절대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 상우야, 나 몰래 알아도 보지 마. 절대. 네 그림자 느끼게 하지 말아줘. 일어나서 가라고. 누나, 다행이다. 그 정도로 행복해서 다행이야. 바보같이. 꼭 오늘 저녁이어야 해? 오늘은 회사에... 회사 망하는 일 아니면 시간 내줘. 근데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고백하고 책임져야지. 오빠 동반해서 나가면 더 역효과 나지 않겠어? 고백은 내가 해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몇 년 동안이나 사실대로 말 안 했다는 걸 이해 못할 것 같아. 나는 뭘 얘기해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런 거짓말로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집 겁내지 않게 오빠가 힘이 돼주겠다고. 오빠도 경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무조건 걱정 말라고는 못하겠는데. 아, 그런 게 어딨어. 오빠는 세원이 조건 더 안 좋았어도 해놓고는. 야, 나는 내 인생 걸었잖아 임마. 넌 부모님한테 몰래 협정할 건데. 아 몰라. 아 몰라 몰라. 그건 나중 문제고 나부터 이해받는 게 먼저야. 오해할까봐 겁나 죽겠어. 그래 뭐 일단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긴 해야겠다. 응급환자 때문에 그래야. 늦어서 택시 탔더니 너무 막히네. 내려서 전철 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 알았어.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 어 왔어 왔어. 좀 들어오지 말라고? 안 왔어? 강우재 동생이 약속 시간도 안 지키는 놈을 좋아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오빠 들어가서 조용히 밥 먹고 있을 테니까 강미경 네 정체 고백이나 잘해. 강미경?